무대 미술가 고 이병복 선생의 예술적 성취를 몇 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무대 의상과 무대 장치를 가리지 않고 공연 예술의 전 영역을 넘나들며 1960년대 불모지나 다름없는 대한민국 연극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대중은 그를 흔히 1세대 무대 미술가라는 틀 속에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의 작업은 모든 종류의 진부한 틀 속에 머물기를 거부합니다. 작업의 전 과정에서 한국적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틀에 가둘 수 없는 인간 내면의 보편성과 예술적 독창성을 작업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년 시절 서울과 경북 영천을 오가는 생활 속에서 얻은 남다른 감수성,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체득한 생과 사에 대한 통찰, 파리 유학 시절 경험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보편적 감각이 이병복 선생의 예술 체계를 구축한 동력이었을 겁니다. 넘나듭니다. 서양과 동양을, 현실과 현실 너머의 세계를,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한 마리 나비처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서로 다른 세계의 중간지대에서 한치의 모자람과 치우침 없이 이쪽과 저쪽을 잇고 중재했던 예술가, 무대 미술가 이병복입니다. 이병복 선생님의 무대는 뭘 억지로 막 만들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놓는 그런 작업은 절대로 안 하세요. 요즘 말로 미니멀하다? 정말 그 빈 공간 그리고 그 시간을 선생님의 손 하나 또는 선생님이 만드신 마스크 그 모든 게 그 시간 그 공간을 채워요. 그냥 억지로 만들어서 이게 무대 미술이야 하고 보여주시지 않아요. 이병복 선생님을 평가할 때 원로 연극인 아니면 1세대 무대 미술가로 한정하기에는 그분이 갖고 있는 가치랄까? 특히 미래적 가치가 현대적이기 때문에 계속 이병복 선생에 대한 가치는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분이 그 이전에 꾸려왔던 문명의 세계하고는 단절을 하고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세계의 초입을 두드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의 존재들뿐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배후 세계의 존재들을 다 건드려 보시고 조용하시고 그 삶과 죽음 사이에 어떤 임계 영역 중간지대에 다 초대를 하셨어요. 남이 보면 재미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내까는 필사적인 전쟁이에요. 내가 맹근 거를 내가 입고 움직이면은 몰라도 남이 입고 움직이는데 편해야 되죠. 관객한테 주는 게 무슨 소름 끼치는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전체 작품하고 톤이 맞아야 되죠. 기타 등등. 아유, 그거는 전쟁도 그야말로 특공대 전쟁이라고. 1948년은 이병복이 연극을 처음으로 접한 해입니다. 당시 이화여전,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시절 졸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참여했던 작품들을 통해서였죠. 그 후 여인소극장이란 극단에 들어가며 연극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시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박정자 나도 배우하고 싶다. 물론 선생님이 이화대학 다니실 때 무대 쓰셨 때요. 물론 학교 연극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인 소극장,
무대에 서신 걸로 알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저는 무대를 못 봤기 때문에. 1957년 그는 파리 유학길에 오릅니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소르본 대학에서 불어 교수학을 공부하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생각으로 6개월 과정의 입체 재단 수업을 등록합니다. 이 선택은 이병복 선생의 인생을 뒤바꾼 전환점이 됩니다. 이병복 선생이 무대 미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계기는 1966년 극단 자유를 창단하면서부터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 여인소극장의 동인이었던 이병복은 극단의 재건을 결심합니다. 지가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게 극단을 가짐으로써 그 작업이 가능했고 65년도부터 옛날 식구들 모두 더듬어서 그걸 다시 연극을 하려고 그랬을 적에 전부 이북 가고 가다가 죽고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또 김종욱 씨도 민중극장에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그러던 중에 만나게 돼서 둘이 그 뭐라 그럴까 의기통합이라 그럴까 그래서 둘이 시작한 게 자유극장인데 이병복 선생이 처음부터 무대 미술에 대한 꿈을 갖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저 극단 자유의 대표로서 굳은 일을 도맡던 중에 시작한 일이었죠. 선생님이 1966년만 해도 무대 미술을 안 하셨어요. 극단 자유가 창단할 때만 해도. 그래서 그때는 다른 무대 미술하는 분들이 다 무대를 만들었는데 쭉 이렇게 무대를 보시면서 선생님이 표현하고 싶은 무대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랍 아래 환도아리스라는 거를 세실 극장에서 하는데 그때 스티로폴로 재료는 스티로폴이었어요. 근데 무대 위에 한쪽에 큰 손 하나 한쪽에는 또 스티로폴을 또 조각을 해서 큰 꽃송이 하나 그게 무대 다예요. 근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시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무대 작업에는 언제나 시가 있어요. 피의 결혼을 할 때 결혼식 장면에 이렇게 차일이 걸려요. 근데 그 배가 몇십 피를 쓰셨거든요. 그거를 재봉틀로 일일이 다 박았어요. 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 걸리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피의 결혼은 끝나요. 그리고 무대 위에 뭐 이것저것 설명하느라고 놓여진 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만드신 의상, 배우들이 입고 연기하는 그 의상 자체가 그냥 무대에 그대로 녹아들기 때문에 그 무대라는 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대와 의상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리를 두지 않으셨어요. 무대와 의상을 늘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숨을 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한 번도 집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집이 없어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정말 시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무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가 대표로 있으니까 모든 책임이 있잖아요. 엮어 나가야 되는 그런 절실한 그 책임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북도 치고 나팔도 불고 뒤에서 오만 일 가리지 않고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막은 올려야 되겠고 그런 상식적인 장치 가지고는 이 작품에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그냥 급해 맞아서 덤벼들어서 무대 장치랑 뭐 데코를 내가 하다가 보니까 의상과 무대 장치에 필요한 예산도 따로 없었습니다. 종이옷 또한 무대에서 조명이 비춰졌을 때 종이에 투영되는 느낌과 분위기를 관찰하면서 얻은 결과입니다. 옷감 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싸게 해볼까 하고 종이를 가지고 덤벼들어 봤거든요.
큰 오산이었던 게 종이라는 게 움직이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보를 이만큼 해야 돼. 거기에서 지가 종이하고 인연이 맺어져서 그 뒤부터는 그 상식적인 재료 아니고 뭐 지푸레기, 종이, 나만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병복의 연극에서는 탈도 연기를 하고 옷도 연기를 하는 것 심지어 종이로 만든 옷이 어떻게 구겨지는가, 어떤 형태로 구겨지는가, 옷이 다른 옷과 부딪혀서 어떤 소리를 내는가, 또 어떻게 움직였더니 옷이 찢어지는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옷이 그런 가능성을 다 개방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놀라웠거든요. 말하자면 그 한지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 배우들이 쓰고 무대 위에 등장해야 하는 그 마스크들을 제작을 하시는데 그게 풀도 아무 풀이나 안 돼. 선생님은 직접 풀을 쓰세요. 그리고 한지도 정말 섬세하게 고르시는지 몰라요. 아무 한지나 갖다가 마스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타치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그 탈들이 각자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배우들이 연기할 때 우리가 탈만큼 연기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이 탈만큼. 이병복 선생은 경험을 통해 무대 미술을 익혔습니다. 그녀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는 누가 가르쳐 주어서 얻은 것이 아니지요. 그분의 무대 미술은 그걸 넘는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를 넘는, 그 안에는 파인아트적인 순수 예술적인 조형 예술적인 것도 있고 공부도 그러셨고 수많은 안무, 텍스트를 읽는 힘 이런 것들 가지고 의상이자 장치이자 조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대 미술로서의 가치가 있고 앞으로의 무대 미술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좋은 이제 방향이잖아요. 그 선생님하고 저는 그 프라 쿼디날레라는 세계 무대 미술전이 있거든요. 4년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상 받으시고 저도 4년 후에 제가 상을 받고 또 4년 후에 이번 곳에 다시 받으셨거든요. 프라하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옥구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주 본질의 시작은 선생님이 만드신 옷들이 자기는 단순한 옷이 아니다. 하나하나가 작품이고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아들 같은 자식 같은 놈들인데 수많은 옷을 보면 이 옷을 한번 진옥이 굿을 한번 해서 보내야겠다 생각한다. 전시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한 계획이 이제 옥구살인 거죠. 특히 제 공연은 대사가 없을 뿐더러 물성, 물질성을 중시하는 연극인데 옷의 물성이랄까? 옷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한번 표현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공연이고 인간 바깥으로 이렇게 외출을 하셔가지고 다른 존재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들을 이 세계로 다시 불러내는데 그 불러내는 방식이 굉장히 여성적이었다는 거죠. 갈등을 한다든가 배제를 한다든가 위계를 둔다든가 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들이 다 수평적으로 서로 열려지고 뭔가 대화를 하는 세계예요. 늘 뒷광대다.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다.
단순히 이제 겸손의 말씀이 아니고 선생님은 이제 무대 뒤에서 다 일하시잖아요. 선생님이 처음으로 나는 뒷광대야 라는 말을 처음 꺼내셨어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배우들은 무대 위에 나오니까 앞광대. 그리고 선생님은 늘 조명을 비껴서 조명받는 건 배우들이니까 굉장히 분명하신 분이에요. 좋고 싫고가. 왜냐하면 선생님 마음에 들지 않으시니까. 모든 세상 사도 그렇고 모든 인간 사도 그렇고. 어느 날이고 연극 다시 또 많이 사람 모일 거예요. 그 시대도요.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지내가면 극장에 또 다시 모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질 거예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